7월 6일 월요일 새벽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새벽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어, 말씀은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74면쯤에 있습니다. 274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가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남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른 철이여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일단 광야를 만나면요 모든 것이 제한되지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오로지 생전 모드로 전환해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실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광야로 하나님이 데려가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딱한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밖에 없어요. 그분의 음성만 듣고 그분만 의지해야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끝으로 약속의 땅 바로 직전에 지금 서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또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서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는 모세의 설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의 권위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그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이제 가나안의 정착 시기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광야 시기에는 요 하나님의 손길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들 수밖에 없었, 없었죠 그런데 정착 시기가 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져요 편안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1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 여러분, 이 명령을요. 어떤 문자적으로 혹은 숙제하는 것처럼, 그런, 어, 지켜라. 여러분, 그런 뜻이라기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과 계속 소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듣고 순정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1절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져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오는데요. 이절 2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어...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점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정착 시기에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광야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기를 기억하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고생했던 것, 그 고생했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흔히 어 우리가 배부르면 고생하던 시절을 기억 못 한다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고생하지 않으려면 그때 힘들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아니고 광야 시기에 고생했던 그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돌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 지켜 행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무처럼 숙제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 그 사랑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을래야 안을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렇죠?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의지와 결단 가지고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는데 평소에 그분과 소통이 없는데 순종하는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사랑이 기반된 순종이 쉬운 것이지 그 사랑이 기반된 개반되지 않은 순종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마치 개가 목줄에 억지로 질질 끌려가는 것과 같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사실상 그 진정한 순종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에 그 자격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2절 중반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여러분 광야의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그 훈련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만으로 생존이 가능한 그 현실을 인식해야 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은 무엇인가?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으로 그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처음 신앙 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바로 그것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 즉,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학생들이 자신들의 그 학습 능력을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평가받는 것과 비슷한 거죠 시험을 통해서 상급으로 진나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이 테스트를 불편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광역에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온전한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다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40년 동안을 만나로 먹이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즉 건강하게 지켜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의식주를 온전히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온전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전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느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통해서 그 매일마다 어, 그날의 필요를 채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이 건강하려면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될 텐데 만나만 먹어서 영양실조가 걸리진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해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세밀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너무너무 세밀하신 분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 만나 안에 그런 영양소를 다 넣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또뭘 경험했답니까? 40년간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일을 경험한 거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즉, 건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살인적인 더위, 그리고 밤의 추위, 광야의 그런 위험한 짐승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손길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실 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뭘까요? 이 의식주의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어쩌면 이 지금 코로나 기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의식주 문제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소수한 부분을 붙드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광야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사랑의 혼육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징계. 이 징계가 혼내고 벌 주는 것만 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뜻이 아니고요. 자식이 잘 되라고 사랑의 훈육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그 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지적이 있습니다. 그 어른들에게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에 일인 거 같아요. 한 번은 친할머니가 가까이 사셨어요. 집에 자주 이제 오시는데 제가 할머니 손에 몇년 자랐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오셨어요. 평상시 오던 대로 오셨는데 제가 뭘 하느냐고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가시고 난그 후에 그날 어머니에게 호되게 혼났던 생각이 나요. 그, 거의 뭐, 예, 때릴 정도로 그렇게 호되게 혼났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때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훈육하는 것, 사랑의 훈육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치, 마찬가지로 당신의 자녀에게 훈육하실 때가 있어요. 호되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삐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고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이 사랑하셨고, 그것이 기반된 훈육을 광야에서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 하겠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 기반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시는 것도 그렇고 그 광야에서 베푸시는 은혜도 그렇고 약속의 땅에 머물게 하시는 것도 다 사랑이 기반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원치 않는데 광야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은혜와 세밀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과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평생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실 때는 하나님과 정말 우리가 정말 일대일로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가르침 받을 것을 받고 또 주님께서 주실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귀한 기간인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가 올때 믿음으로 주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광야를 우리 모두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 더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선하신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